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놀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헝그리 로봇 특집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모비딕 V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 죄다 다루는 게 버전 2네요. 버전 1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일단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도대체 뭘 만들어, 뭘 전신으로 했길래 이런 애들이 나왔는지. 이 헝그리 로봇이라는 브랜드가 이 화려하진 않아요. 뭔가 화려하진 않은데 계속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 같아요. 소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매번 촬영할 때마다 브랜드를 새로 만날 때마다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개성 없이 누구나 들었던 사운드를 누가 가장 잘 재현해내느냐가 이펙터 시장의 승리의 그쵸, 관건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브랜드의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색깔이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져요. 이렇게 그냥 정말 꾸미지 않은 듯한 아날로그로 아름다운 사운드를 내주는 이 헝그리 로봇과 극강의 디지털 사운드를 내주는 다른 이펙터들과 물렸을 때의 사운드도 조금 궁금해지는 조합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헝그리 로봇을 전 세계에 알리게 해준 대표 모델입니다. 모비딕. 이 모비딕은 미묘하고 은은한 공간감과 로우파이의 불완전한 모듈레이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처 얘기에 따르면 감히 세계 최고 멀티 모드 DSP 딜레이라고 합니다. 감히? 이런 건방진 얘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헝그리 로봇이 요건 자신 있나 보네요. 그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네요. 1세대와 거의 동일한 외형을 가졌지만 내부 회로에 큰 변화가 있었고요. 헝그리 로봇은 음악적 가능성을 뛰어넘는 테이프 에뮬레이션을 제작하길 원했고 그중 단연 최고의 로우파이 딜레이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모비딕이 가장 큰 음악적 마법은 바로 세츄레이션입니다. 2세대에는 바로 로우파이 노브가 장착되어서 세츄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요. 또한 1세대보다 더욱 풍성한 모듈레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모듈이 더 확장되어 적극적인 톤을 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우파이 노브를 사용하면 아주 오래된 레코딩 테이프 딜레이 톤을 내어주는데 노브를 모두 줄이면 모비딕 1세대와 같은 톤을 내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테이프 에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난 모비딕 V1의 사운드를 가지고 싶어 하면은 로우파이를 딱 끄면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그쵸? 전략이죠. 지금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하게 이펙터가 어느 쪽으로 놔야 되는지 어느 쪽이 위쪽인지 모르게 독특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로우파이가 이게 로우파이인지 이게 로우파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로우파이 세츄레이션을 조절하여 오래된 테이프 레코딩 사운드를 연출을 합니다. 리핏 둘 중에 하나가 리핏입니다. 이게 리핏일 것 같아요. 로우파인가? 딜레이가 반복되는 횟수를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은 모드 딜레이 시그널의 모듈레이션 효과를 더해주고요.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탭 템포를 사용을 해서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시나 직관적인 페달입니다. 일단 모듈은 줄여놓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가보죠. 탭이죠? 네. 그전 앞전 모델들과 같이 드라이 시연을 굉장히 잘 들리죠. 일단 탭 좀 한번 밟아주시겠어요? 네. 1, 2, 3, 4. 방금 뭐죠?
근데 확실한 거는 소리가 되게 따뜻하네요. 그죠? 아, 저 이 드라이 시그널이 너무 잘 살아 있어요. 아, 저 여기 또 반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가볼게요. 모듈레이션을 먼저. 네. 소리가 꿀렁꿀렁거리기 시작했죠. 와, 약간 소름 돋았어 지금. 와. 와, 소리가 너무 따뜻하다. 믹스를 좀 더 적어들어갈게요. 과하게. 오, 맨. 이제 많이 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이런 거냐면 아날로그 유튜브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울컥울컥하지? 사운드가. 저희가 이 로우 파일을 높여볼게요. 지글지글하네요. 뭔가. 오, 변화가 생겼어요. 네. 여러분 들으시나요? 오실레이션이. 오, 예스. 와, 잠깐만요. 믹스는 좀 그럼 정상으로 해보고. 와, 나 한번 쳤는데. 그만 가렴. 와, 아직도 가고 있구나. 그쵸? 그래, 이제 그만하렴. 그만하고. 와, 이거는 진짜 그런 막 몽환적인 음악 해버리면 네. 이런 사운드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딜레이라든지 요즘에 나온 아날로그 딜레이 중에서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이 감기게 되면 드라이 시그널이 안 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뭘 치는지 딜레이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드라이 시그널은 그대로 가니까 아, 저 큰일 났어. 반해버렸어. 감동이. 감동했어. 어마어마한 친구네요.
그 지금 또 이거를 지금 치니까 드는 생각이 네. 얘랑 아까 스타게이저나 네, 스타라이트 스타게이저나 스타라이트를 물려버리면 그렇죠. 와 정말 난리가 나는 특이한 브랜드네요. 네. 멋있는 브랜드고요. 네, 은총 씨께서 모비딕 버전 2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갈수록 저희한테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헝그리 로봇. 저희가 이제 실수하면서 계속 해피 로봇으로 이름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주십시오. 네. 제 한 줄평. 우와.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네. 아 정말 우아 소리 나네요. 네. 끝인가요? 네. 진짜 끝이에요.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시간 여행자. 정말 저희를 역사를 잡고 어딘가 먼 옛날로 그리고 먼 미래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늘 버릇처럼 하는 얘기지만 유튜브 이 작은 창을 통해서. 얼마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매장 오셔서 꼭 한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영상 나가기 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자신 있었는지 알겠어요. 왜 이거 그렇죠. 소개글을 자신 있게 했는지 알겠어요. 세계 최고 멀티모드 DSP 딜레임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10점 10점 만점이 나오네요. 이 확실히 저는 V1도 한번 꼭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네, 왜냐하면 거의 V1에는 없으니까 이게 저게 달려 있더라고요. 뭐가 달려 있냐면 그 박자를 바꿀 수 있는 이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매력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랄까요? 그냥 단순히 아날로그 딜레이, 테이베코 딜레이의 범주 안에 담아버리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느낌이 독특한.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못 봤던 스타일의 공간기 페달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이후에 더 독특한 페달들을 또 다뤄볼 거고요. 최종적으로 여섯 번째 시간엔 드라이브까지 리뷰를 해볼 거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